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서울 조계사가 전법 포교의 한국불교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조계사에 안치된 상월부처님전에 합장하며 전법 포교의 화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43일간의 만행의 길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견뎌낸 상월결사 순례단이 무엇을 느꼈고 이들이 보여준 용맹정진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임진왜란 금산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영규대사와 800의 순군의 호국정신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순천 서남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130여 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사찰 창건 이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국불교 4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외호대중 역할을 하고 돌아온 음성 가섭사 주지 상인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4부대중의 찬탄 속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서울 조계사가 전법 포교의 한국불교 1번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조계사에 안치된 상월부처님전에 합장하며 상월결사가 던져준 전법포교의 화두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43일 동안 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과 함께했던 상월부처님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 안치됐습니다.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상월부처님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환희로운 신심과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 나요. 부처님이 카피도 많이 주시고 애들도 행복하게 잘 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전국에서 모인 4부대중 3만 명의 축하와 찬탄 속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조계사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모습입니다. 불자들은 음력 초삼일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며 저마다의 발언을 세웁니다. 하지만 부처님 전법의 길 위에서 불교 중흥의 대작불사를 펼쳤던 인도순례단의 정신은 상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전법의 새로운 길을 떠나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외침은 불자들 마음 깊은 곳에 오롯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님들을 보고 뵙고 보고 어제도 왔었거든요. 사실은 뵙고 나서 스님들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집에서나마 열심히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8배 참회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도 전법, 두 번째도 전법이란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서 저마다의 위치에서 새로운 불교의 길에 참여할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일에 저 불교 발전 중흥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동참을 항상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역시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천하는 삶, 자비의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렇게 베푸는 삶, 이런 삶을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43일간의 인도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상월 부처님이 자리 잡은 조계사.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원력이 조계사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43일간의 대장정을 회향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한국 불교 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저마다의 서원으로 1167km에 이르는 부처님 전법의 길을 완보했습니다. 만행의 길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견뎌낸 순례단은 과연 무엇을 느꼈고 이들이 보여준 용맹정진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한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의 발상지로 부처님 제세시 흔적을 간직한 불자들의 고향 인도. 43일간 1167km를 온전히 두 발로 디뎌낸 만행길 위에서 상월결사 순례단은 매 순간 스스로를 깨부수며 단단해졌습니다. 걷는데 걸으면 저절로 내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도 가졌고 그리고 또 제 안에 또 다른 환희심을 또 만날 걸 생각하면서 또 걷겠습니다. 척박한 여건 속 반복된 강행군에 체력은 수시로 한계에 달했지만 곳곳에 꽃비를 뿌려주는 인도 불자들의 응원이 순례단의 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했고 길 위에서 만난 순박한 이들의 애정어린 눈망울은 출가 수행자로서 과연 저 꽃비를 맞을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수행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극한의 고행길을 자처한 나름의 이유가 조금씩 달랐고 길바닥 처처에서 행한 정진의 깊이도 차이가 있었을 테지만 바라본 지점만큼은 같았습니다. 무건으로 순례길 위에서 스스로 침잠에 들어갔고 때때로 명상하고 경전 속 가르침과 포교 방안을 토론하며 거친 낮밤을 보냈습니다. 무건 끝나도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생하러 오신 스님들은 다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가서 더 나은 수행과 더 그 뜻은 느끼기 위해서 다 오신 분들 같고요. 그렇게 해요. 한국불교 중흥이란 결사의 정신에 함께하면서 각각이 지닌 화두를 참고하며 한 시절을 함께한 사부대중 순례단의 행렬을 지켜본 수많은 이들이 반복했던 왜 걸었는가란 질문의 해답도 길 위에서 찾았습니다. 중흥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닐까.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불교는. 설명되지만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게 상호결사에서 또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이 땅에 이 지구에 1분 2초라도 불교가 더 오래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승한 부처님 가르침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에 더 많은 이들이 불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닥친 시절 인연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43일간 길 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금산성 전투에 참여해 장렬히 전사한 영교대사와 800여 승군의 호국정신을 문화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과 조계종 가산사, 동북아평화유지재단 단재 신채호 학당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이 진행 중인 700의총 정비사업에 영교대사와 의순군의 역사를 조명하는 내용을 포함해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을 지나 현대에 이른 지금도 700의총이라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려 목닥 대신 칼을 들고 참전해 목숨을 잃은 승군의 공로를 폄훼하는 것이자 시대를 역행하는 자가 당착적 역사 왜곡입니다. 이들은 특히 조원 선생의 700의병만 선양한 명칭 700의총은 스님들의 호국정신을 외면한 역사 왜곡이라며 1500의승총처럼 의승까지 포괄하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영교대사와 의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스님들의 위패도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지역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세종시 사업연합회 소속 스님 30여 명은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 불교 폄훼를 일삼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시의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님들은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불교계를 엉터리 서류로 세금을 도둑질하고 공직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불교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두 시의원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소속 정당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이들의 비뚤어진 정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하여 이들의 소속 정당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순천 서남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130여 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사찰 창건 이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수장고 밖으로 나온 성보 문화재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은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높은 등받이 의자 위에 앉은 두 고승의 진영. 곡 다문 입술과 예리한 눈빛의 근엄한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녹청색 장삼에 화려한 문양이 장식된 홍가사를 수하고 주장자를 든 서남사 제1대 중창주 도선국사와 제2대 중창주 대각국사입니다. 서남사 중창 당시 가람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사찰 정경도인 서남사 대각국사 중창건도는 여지껏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1986년 3층 석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와 그로부터 2년 뒤 천불전 수리 당시 천정에서 발견된 금동 관음보살 좌상도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의 모습을 개성있게 묘사한 33조사도는 총 11포 가운데 제1폭으로 조선 후기 불화의 화풍을 반영한 수작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평가받는 보물 제400호 승선교와 하선교의 옛 모습도 흑백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11년 서남사가 문화재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성보 박물관을 최초 공개하면서 수장권의 유물이 언론에 잠시 노출된 적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일반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500년 만에 첫 속세 나들이를 하는 전시회입니다. 서남사 보물 5점을 포함한 총 127점의 유물이 최초로 일괄 공개된다는 점에서 서남사는 세계유산이고 그 세계유산의 문화재는 누구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관리해서 후손들한테 잘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전시는 순천대 박물관과 서남사가 4월부터 순천에서 열리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기념해 대중에게 우수한 성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해 서남사 성보 박물관을 재건하고 성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특별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남사 성보 문화재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오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부산 불교연합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를 앞두고 부산시민공원 사랑채 미로 전시실에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전시실에는 모란과 연꽃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지화 작품과 각 사찰 불자들이 만든 다양한 전통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 BBS 사진가 회원들의 불교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오는 4월 28일 송상현 광장에서 연등 문화재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와의 국제 교류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노르웨이 하들랜드 학생들이 충남 계룡산 갑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불교 문화의 정수를 체험했습니다. 노르웨이 하들랜드 학생 42명은 지난 21일부터 3박 4일간 갑사에 머물며 사찰 습의 교육을 시작으로 예불과 타종, 선요가 명상, 108 염주 만들기와 도자기 페인팅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과 공주시의 지원을 받는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문화유산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을 둘러보는 공주시티 투어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1년간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자기를 다시 리크레이트하는, 재창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전부 그런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러 가지 소재를 문화적 소재를 교육화시켜서 그것을 부담 갖지 않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로 돼 있어요.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43일간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한국불교 4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은 역사적 결사로 기록됐습니다. 감동의 현장을 순례단과 함께하며 외호대중 역할을 하고 돌아온 음성 가섭사 주지 상인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스님께서는 음성 가섭사 주지를 이제 올해 8년째 예, 하고 계시고요. 예,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상월결사 인도 순례 거기서 외호대중 역할을 다지고 순례단을 또 만나셨죠? 만나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때? 아, 그 자승 스님과 그 함께 동참한 스님들 또 신도님들. 또 보도진 스텝, 예, 스텝 이런 분들이 한 150명가량 그 43일간을 그 머나먼 길을 예. 걷는다는 건 고행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생의 큰 일대사 인연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43일간 이루어진 상월결사 인도순례 이제 다 마무리됐는데 한국 불교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시사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 불교가 그 서양 종교에 의해서 희석되어 가고 좀 멀어져 갔었는데 이번 그 자승 스님과 함께 동참한 대중들이 예. 의해서 큰 포교와 또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감명을 주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동참한 신도들이 그 열반당에 갔을 적에 예. 그 누워 계시는 부처님에게 예. 가사를 덮여드리고 그 반야신경을 독경을 할 지게 제주도 법화사에서 온 보살님들이 예.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가에 그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 나도 모르게 예. 나도 감명을 받았는지 마음에 그 새로운 그 느낌을 받았는지 예. 울컥하면서 예. 나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예. 자,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예. 이 독도수호에 앞장서 오셨는데 명예 독도 지금 시민이시죠? 예, 시민이 이전에 주민 예. 예, 본적지를 예. 그 독도에다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옮긴 지가. 근데 이제 그 독도로 옮기게 된 계기는 2004년도 인각사 주지를 할 때 예. 일본의 고이즈미 준 이치로 총리가 독도 백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럼 독도 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고이즈미 준 이치로 총리를 타도하는 성명서를 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에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 영 너나라 영토라고 그러냐 예. 그렇다면 거기에 무인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다가 예. 본적지를 예.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본적지를 독도로 옮겨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 참 이건 부끄럽고 깜짝 놀란 그 한 구조를 봤습니다. 예. 한 줄에
독도에 번적지를 둔 우리나라 국민은 3,000명뿐이 안 되는데 예.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번적지를 옮겼다는 것은 예.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누가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일본 사람이 거기다 번적지를 옮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5,000명이나 넘는 일본 국민이 거기다 번적지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분개스러운 겁니다. 예.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음성가섭사는 이 조선의 판소리 명창이죠. 염계달 명창의 득공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소리를 수련해서 득응을 했다 뭐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소승이 예. 2015년도에 가섭사 주지를 부임을 해서 갔는데 2017년도에 어떤 분이 와서 여기에서 그 조선시대의 말에 염계달이라는 명창이 10년간을 두문불출하면서 그 소리를 배웠다. 그분이 여주에서 태어나고 충주를 가다가 높은 곳에 절이 있는 것을 보고 올라와서 보니 예, 참 그 공부하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소리 공부하는 데는 이렇게 앞이 막히면은 소리 공부가 안 된답니다. 메아리가 그렇죠. 들려오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쪽에 그냥 퍼져나가는 그러한 곳에서 그 소리를 득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조선시대의 전기 8대 명창 중에 한 사람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고제와 호골제와 동편제, 서편제가 이렇게 예, 이루어졌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섭사에서 이 염계달 명창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염계달 명창이 예. 가섭사에서 득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증 학술 심포지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가섭사 주관으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가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된 게 예. 판소리가 예. 20주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20주년이면 그 연기달 명창이 그래도 국악의 어떻게 보면 선구주자인데 바로 20주년을 기해서 가습사에서 예. 국제 예. 그 판소리 한마당을 예. 6월 달에 지금 예, 봉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성 가습사 주지 상인 스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